검색을 해서 주로 이제 블로그를 알게 되세요.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같은 거 검색하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제 뭐 패션 쪽에 파워블로거다라고 이제 좀 몇몇 이렇게 좀, 네, 그렇게 평가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금은 소속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닷컴 같은 사이트 아시나요? 한국에 스타일닷컴이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 소속이 돼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소속된 분들 말고도 굳이 소속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되게 좋은 블로그를 가진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알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소속되지 않고 있는 파블로거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알고 계신 분은, 네, 소속되지 않는데도 뭐 한번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 방송 출연의 계기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많이 들어왔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좀더 블로거들을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좀더 아무래도 많이 생겨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또 매거진 같은 데도 이제 많이 좀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도 들어와 주시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블로그를 하면서 저도 이제 아직 지금 24살이에요. 그래서 아직 저도 제 스타일을 찾아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봐요. 막 되게 미친 것처럼 걷다가도 또뭐 어떤 스타일이 예쁘다 이런 스타일도 시도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올리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린 걸 보면 확실히 내가, 아, 이거 입었으면 진짜 뭐 이상하다, 이렇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뭐가 입었을 때 사진 같은 거 남겨놓으면 뭐가 단점이고 뭐가 장점인지, 또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알수 있잖아요. 댓글을 통해서 뭐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아, 이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스타일 센스를 좀더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 말고도 좀더뭐 스타일 정보를, 뭐 스타일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패션 사이트 같은 거 되게 많이, 온라인을 저는 주로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뭐 스트릿 사진 같은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또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데지 정말 괜찮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참고를 하고, 네, 거의 그런 편입니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이제 미혼 남성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이제 그 남자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신 분도 그런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활동 중인 일반인 스타일리스트 분이나 퍼스널 쇼퍼들이 있는데, 그분들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블로그가. 그래서 저처럼 블로그에 비용이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문의를 하면 비용을 발전을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범하고 있는 실수요? 공통적으로 범하고 있는 실수는 없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옷이 너무 많은데 그 옷을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지 몰라서 그게 실수인 것 같고, 남자분들은 옷이 너무 없어서 그게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자분들은 이제 쇼핑하러 가면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골라야 되는데 예쁜 옷을 예쁜 옷을 고르게 되면 집에는 옷이랑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 우리나라는 그 남자도 약간 외적인 부분 좀 신경 써야 되는 개념이 없어서 80% 이상의 직장인 남자분들의 그 옷을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들도 그런지 잘 모르겠고, 요즘 대학생 남자분들 좀 멋쟁이가 많은 것 같은데, 직장인분들 보면 정말 그 일자 청바지에 티셔츠, 이거를 거의 80% 입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옷을 잘, 여자들이 봤을 때는 좀더잘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인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집 자체에도 이제 옷이 많지 않,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신경을 쓰려고 하면 이제 필요한 아이템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옷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헤어도 좀 바꾸고 싶다, 그럼 이제 저는 헤어 쪽을 잘 모르니까 미용실에 가서요. 그 디자이너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이랑 얘기를 해요. 저는 이분한테 이런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은데 선생님 고민 없었냐,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신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서 같이 구매하면 되니까 신발은 그렇게 하면 액세서리 가방이나 뭐 시계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제가 아는 분은 또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성복을, 수트 같은 경우는 기성복을 사러 가면은 몸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맞춤 수트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가게를 좀 알아놓고 가서 맞춤 수트, 맞춤 구두 이렇게 쫙 빼주면 좀 자기한테 맞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좋은 대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입으면 되는데 제일 쉽게 입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막 옷을 내려고 하니까 그냥 뭐 집에 있는 뭐 트레이닝을 입고 뭐 이거 이게 아니라 일단 그 집에서 입는 옷이랑 밖에서 입는 옷이랑 티셔츠도 나누세요. 어떤 그 양쪽에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건데 이 집에 있는 거랑 그러니까 무릎 나온 거랑 안 나온 거 나누세요. 나눈 상태에서 사실 이제 이상한 학생들 이렇게 뭐 좀 그래서 옷을 너무 이렇게 안 챙겨 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챙겨 입으면 또 좀 막 몰라가는 거, 너 왔겠다 이런 소리들 좀 우습잖아요. 좀 촌스럽게 걸릴 수도 있고 더. 그래서 가장 그냥 간단하게 입으면 그게 돼요, 진짜로. 가장 간단하게 입으면 가장 편안하게 입게 되는데 거기에 뭐 아우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가방이라던가 신발이라던가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포인트가 된다는 게 어떤 뭐 빈티지를 낼 수도 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산 거 신상을 한번 섞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쉬워질 거예요 진짜. 왜냐면 나도 이렇게 그 무슨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많이 입어요. 회사 다니는 디자이너들이 회사 갈 때 회사들이 이렇게 멋있어 보여야 되기는 하는데 너무 이거를 위에 아래 발끝까지 다 맞추면은 명품으로 돌려야 되거든. 그게 더 멋져 보이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가방은 좀 뭐 밴드가 있는 것들을 들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레깅스인데 위에 그 저지가 좀 뭐 망고 같은 걸 있는데 뭐 밑에 샌들 뭐 좀 보석이 달린 거를 좀 들고 여기다 그 대신 그 자켓 같은 거를 혹은 뭐 이렇게 웨이스트 코트 같은 거랑 야상 이런 거를 좀 더 좋은 걸 해드리고 섞어서 입는 거를 되게 잘한다는 것을 되게 잘 입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싸움도 되게 비싸 보여요. 어떻게 이거 집 있어 보이는데 어디 보이는데 3만원 주고 산 거야.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면 되게 비싸 보이는데 비싼 데 않는 거. 그런 사람들만 보면 비싼 거랑 안 비싼 거랑 되게 잘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조금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데서 자기 체형을 무시하고는 그게 나올 수가 없고 그걸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부정을 할 뿐이지. 그를 받아들이고, 응? 그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데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신봉선, 그 7대3 그 비율을 하면서, 그게 그 장점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우리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응? 그렇다고 연예인처럼 다 붙이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의를 박시 한번 입어보세요. 그 박시장 거 그거는 나보다 이분이 잘하실 것 같은데 형님 되게 있어요. 죄송한데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예. 아 상의 어떻게 뭐라고 하셨죠? 상 허리가 긴고 하체가 더 통고요. 아 허리가 긴다. 그러면은 보통 좀 많으신 분들이 허리가 좀 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는 아까 그 비율을 나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율을 허리를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그 허리를 그 허리가 길기 때문에 원래 들어간 허리보다 약간 하이웨스트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하체가 통통하시면은 이렇게 A라인으로 쫙
퍼지는 스타일보다는 H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치마 있잖아요. 그런 스커트를 입으시는 게 좀 보안에 좋은데, 집에 혹시 그런 스타일이 있나요? H라인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입었을 때, 그, 여기 힙부터에서 일자로 쭉 떨어지는 H라인이 있고요. 입었을 때 힙부터에서 안쪽으로 약간 모아지는 H라인이 있는데, 모아지는 H라인이 그 체형에 잘 맞게 떨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골라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비율을 잘 나눠서 입어주시고, 스커트를 입을 때는 좀 굽을 있는 거를 신어주시면 좀 그 허리가 긴 분들이 좀 다리가 짧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좀 힐이 있는 거를 신어주시면 그런